가을바람 타고 경기도 일산의 한 동물원으로 나들이 나온 가족 관람객들.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것은 인파 속으로 거리낌 없이 걸어가는 동물들의 행진. 아, 오늘도 많이들 나오셨네. 아, 포키야 인사해라. 방송국에서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우리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동물들. 그중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우탄이. 우탄이요. 네? 우탄이요. 우탄이 잘 아세요? 아니요, TV에서 나왔는데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이뻐요, 너무. 귀엽고 깜찍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만발 오랑우탄 우탄이다. 씻고 또 씻고. 빨고 짜고. 너무 잘한다. 청소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사람 같다. 마치 소탈한 옆집 아저씨와도 같은 모습. 이게 바로 우탄의 매력이다. 그랬던 우탄이가 최근 늘 심각한 표정이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동물들의 행렬에서 우탄이를 빼내는 사육사. 우리로 돌려보내려는데. 프레이드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우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탄이요? 지금 우탄이 예전같이 그렇게 이제 귀여운 모습이 없고 요즘에는 좀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좀 아프게 사나워져가지고 지금 체험 불가라서 이제 우탄이는 이제 프레이드 행렬만 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 체험 불가? 요새 부쩍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돌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예, 지금 이제 우탄이가 이제 어른이 되려고 이제 모습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탄이가 청년기에 접어든 것. 지금 보시면은 양옆에 있는 나 있는 이 주름살 있죠? 요 주름하고 이 턱 밑에 보면은 이렇게 처지는 살 있죠? 여기에 손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생에서 약 4, 50년을 사는 오랑우탄. 수컷은 12살에서 14살이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진정한 수컷이 되는 것이다. 볼 양쪽에 테두리가 부풀어오르며 암컷에게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목구멍 주머니로 소리를 내 유혹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민해질 거라는 우탄이. 고독한 유인원으로 알려진 오랑우탄. 이제 우탄이도 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우탄이의 귀여운 모습은 볼 수 없나요? 이제 우탄이의 이제 귀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이제 우탄이의 하던 일을 이제 대여할 아주 귀여운 오랑이가 있거든요. 우탄이를 대신할 오랑이? 말하자면 오랑우탄 홍보대사에 위촉된 오랑이. 사람들의 둘러싸여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오랑이.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 안 주면 뺏어 먹는다. 사고 뭉치 식탐꾼. 게다가 웬만하면 얕잡아 보고 약 올리기가 취미인 그야말로 천방지축이다. 잔뜩 약 올라 목청 터뜨리는 리트리버. 제멋대로 사고뭉치 천방지축 오랑이. 과연 오랑이가 우탄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오랑이 동물원 스타 만들기 대작전. 먼저 동물들과 친해져야 한다. 오랑이가 동물들을 이끌고 사람들 속을 행진하려면 동물과 친해지는 건 필수. 빨리 가서 알려. 빨리 가. 툭하면 힘겨루기로 소일하는 자넨들. 이번엔 먹이 때문인지 암컷 때문인지 원. 남는 건 힘이여 가진 건 뿔밖에 없다. 자고로 흠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했다. 그래서 넘어가긴 하는데 아, 왜 이리 팔이 안 떨어지나? 싸우다 말고 일제히 주목. 녀석들 앞으로 서서히 다가가는 오랑이. 오랑이 나가신다. 오랑이. 자넨 누군가? 자넨은 아니고 오랑우탄인데. 아, 뭐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나서자 앞도 뒤도 안 보고 줄행랑을 놓는 오랑이. 아이, 조용한 곳으로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 오라.
동키다 동키. 호랑이 동키한테도 인사해야지. 호랑이 안녕. 동키한테 안녕해줘. 안녕. 얘도 크네. 신중한 식사 시간에 왜 자꾸 말을 시켜? 네, 가자 동키야. 이리 와. 이리 와. 안녕. 쪽으로 다가와야지. 왜 덮고 또 못 다가오게 매달려 있어. 이리 와봐. 빨리 와봐. 가까이 와. 가까이. 가까이. 자기보다 덩치가 크면 미리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오랑이. 이리 와. 오랑이 이리 와. 야. 야. 오랑이 뭐해. 안 와. 아, 참 내가 뭘 어쨌다고. 뽀뽀해 봐. 뽀뽀. 뽀뽀. 아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오랑이 통깨도 뽀뽀. 뽀뽀. 아, 하기 싫은데 참. 뽀뽀했다. 딴 데 한번 가보자. 아휴, 동물원 스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 겁 많고 소심한 오랑이와 가까워질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 오랑이 인사해야지. 어? 오비야 오비. 어? 오랑이 오비잖아 오비. 우리 동물원 최고 애기 최고 애기. 어? 우리 동물원 최고 애기 오비가 왔다 오랑이. 오랑이 내려와봐. 자, 오비야. 오비랑 인사해야지. 오랑이 오비한테 뽀뽀해봐. 뽀뽀. 어?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강아지 오비를 덥석 껴안는 오랑이. 안아줘야 돼? 오비는 긴장했네. 이 정도라면 얼마든지 친구할 수 있죠. 아이고 이쁜 것. 아이고 귀여운 것. 오비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종을 불문하고 새끼들에게 선뜻 다가가는 오랑이. 내친김에 찾아간 곳은 생후 5개월의 일본 원숭이 1구와 5구가 살고 있는 곳. 어미에게 버림받은 채 외롭게 자라고 있는 녀석들을 마치 어미처럼 챙기는데. 자 오랑아, 아까 왔는데 일단 얘기들 먹이소. 동물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 먹이 나눠주기. 그것을 오랑이가? 얘들아 한 개만. 아이고 오늘따라 더 맛있어. 그거 우리 바나나인데. 그럼 그렇지. 식탐 때문에 사고치기 일쑤였던 오랑이가 아니던가. 와 녀석들이 먹는 건 더 달단 말이야. 아직 있어? 없어? 다 먹었어? 돌봐준다고 와서 밥그릇 다 비웠네. 도대체 왜 왔냐고요. 다음날 오랑이 코 오랑이 눈. 동물들과 얼굴을 익혔으니 다음 수순은 사람들과 익숙해지기. 그래 안녕. 아니 악수 말고 여기에 눈 깜짝할 사이에 관람객의 지갑을 낚아챈 오랑이. 야, 되게 손버릇 나오는구나. 사실 오랑이의 손버릇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람객이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능숙하게 과자를 슬쩍하는 숙련된 솜씨. 뒤지고 열면 먹을 게 나오는 걸. 그 유혹을 어쩌란 말인가? 결국 나쁜 손버릇의 끝은 벌이다. 역시 오랑이 하는 둥 마는 둥. 오랑이 너 지금 뭐해? 이리 와. 일어서. 일어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오랑이 봐봐. 아빠 다 했잖아. 아빠 낙엽 하나도 없네. 오랑이 봐봐 이거 봐봐. 낙엽 오염만 하면 너 청소 하나도 안 할래? 너 청소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너 방 빼. 방 뺄 거야? 방 빼? 나가라고요? 아니요. 안 빼? 안 뺄 거야? 그래. 안 뺄 거면은 청소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귀 한 번 더 준다. 열심히 해. 찬바람 부는데 어디 가라고. 어두운 과거 깨끗하게 손을 씻기 위해 그날 하루 종일 청소해야 했다. 오랑이 동그란 스타 만들기 대작전. 오늘은 과거를 청산한다. 손버릇 고치기 심화 학습. 과자를 그 가방에 좀 넣어줄래? 모든 것은 식탐 때문.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오랑이가 부는 앞에서 과자를 가방에 넣는다. 오랑이. 저절로 손이 들어가는데. 야 오랑이 누가 뺏어가네. 줘. 하나.
손이 좀 가까이 와봐. 오랑이가 가방에 손을 댈 때마다 벌을 줘서 안 된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반복 훈련. 네가 지퍼에 직접 손 갖다 대는 거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응, 그건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괜찮죠? 내 손은 아니니까 이렇게 가방 좀 열어요. 아이 좀 열어봐요. 훔치지도 말고 구걸하지도 말라. 아이고 이러다 내 몸에서 살이 나오겠소. 오랑이 동물원 스타 만들기 대작전. 기본 소양을 가졌으면 개인기를 개발해라. 퀵보드로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우탄이. 오랑이도 자기만의 개인기가 필요하다. 오랑아, 내가 봤을 때 몸이 너무 굳어갖고 율동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훌라후프를 일단 하는 거야, 알았지? 훌라후프하고 몸 좀 풀고 또 율동 연습하자. 자, 봐봐, 오랑이 훌라후프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있어 봐. 해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잘 된다, 야. 야, 치는 게 아니지. 잡고. 훌라후프에 도전하는 오랑이. 돌리는 것도. 아니. 돌아라, 돌아라. 이거 어떻게 도는 거야, 이거. 돌려. 아이고, 누가 도는 거냐? 내가 도는 거냐? 세상이 도는 거냐? 오랑이 일어서 차렷. 오랑이 힘들어. 오랑이 돌다 쓰러졌다. 그렇다면 오랑아 차렷. 오랑이 머리. 어깨. 율동 체조에 오케이. 도전하는 오랑이. 무릎. 오랑이 무릎. 하지만 무릎. 네, 무릎이 어딨냐? 무릎. 멀고도 험한 동물원 스타일 길. 오랑이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며칠 후 동물들의 행진 맨 앞줄에 선 오랑이. 이제 시작이다. 머지않아 오랑이의 시대가 열릴지.